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영남지역 노회협의회가 지난 12일 포항동부교회에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로 1,5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목사 장로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예장 통합 최기학 총회장은 1919년 3.1운동 당시 개신교인은 20만 명 정도로 인구의 1.25%에 불과했지만 한국교회는 민족의 희망이었다며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고 설교했습니다. 이어진 선교대회에서는 영남지역 노회협의회 손방호 대회장이 대회사를, 세된교회 소강성 목사와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가 선교특강을 진행했으며 영남신학대학교와 진주노회, 경안노회에 장학금과 선교비가 전달됐습니다.